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민수기를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건데, 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할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 3장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창세계 3장 15절이다. 즉, 창세계 3장 15절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냐?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39권이. 즉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 단어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래서 아담의 첫 사람,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서 이 여자의 후손의 선조를 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번째 유다, 베레스, 람, 아비나담, 나선,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장차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구약성경에는 피를 강조하고 있어. 그 그러니까 레이기에서는 다섯 가지의 제사법을 설명합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권제, 속제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속자는 값다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속자 있지 않습니까? 속전. 속량 그 다음에 신약에 세번 나와요 대속이란 말이 대속물이란 말이 대속 여기도 속자도 값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구속사라는 여기서 말하는 속도 값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자예요. 그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라 빚진자. 하나님 옆에 내가 빚을 졌다. 자 신약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실체이진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해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했고, 이제 추려굽기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재앙이 패스오버 된 거예요. 그걸 6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 동안 지켜라.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6월절. 그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니산월 1월 15일 정오에 임했거든요. 피 바른 날은 패스오버 된 거예요.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문은 장자가 죽는 지향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에 한 가정의 장자가 죽었다. 국가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의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출려고 한 겁니다. 430년 노예에서 출려고 한 거예요. 출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다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심령 속에 여호와라는 위대한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로 모세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때 요청한 것은 은이든 금이든 폐물이든 양이든 소든 가장 귀한 걸다준 겁니다. 얼마나 공포심이 떨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금이거든. 430년 동안의 임금을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성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명성. 전하 여러분의 양명성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받지 못한 사람은 세속화 되는 거예요. 은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성막에 헌신어 드렸지만 은혜받지 못한 언약이 심매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삼십이장이 나온 것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양명성 있는 거예요. 은혜받느냐, 은혜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그래 니산월 1월 15일 날 아침에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성경은 니산월 1월 15일 날 아침에 출발해고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딱 45일 걸린 거예요. 이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줬습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줬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11개월 20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숫자 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들아 여보, 숫자 얘기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뭐냐면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인된 역사예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다른 말하면 창세기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상하는 민수기는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날짜 개념을 하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날, 3월 1일날 시내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해 출애굽한지 2년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지 2년 2월 20일날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했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그해 2월 20일이라고 했을 땐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문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대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년, 1월 1일 날, 다른 말로 하면 BC 1445년에 성막이 완공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지 2년 1월 1일부터 민수희가 시작하는 2월 1일 즉 30일 동안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설명서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레이기예요그 그러니까 레이기는 뭐냐? 성막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뭡니까? 시작은 출애굽한지 2년 2월 1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있죠? 시내산에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 2장 1절부터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일장은 뭡니까? 2월 1일 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몇 살부터? 20세 이상. 이제는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된 겁니다. 남자만. 그리고 이 장은 뭡니까? 진영을 구축하라. 하나님의 성막이 멈췄을 때 진영. 중앙은 성막, 그렇죠? 중앙은 성막. 이 중앙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모세와 아론, 즉 대상 그룹이 텐트를 치고 북쪽, 서쪽, 남쪽에는 레이지파, 게르손 지파 고아짜 손 문 아래 지파가 텐트를 쳐라. 그리고 12개의 지파를 동쪽, 북쪽, 남쪽, 서쪽 3개의 지파대로 진영을 구축하라. 동쪽은 선인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는 왜 동쪽에 유다 지파라고 했죠? 성막의 동쪽은 문입니다. 문이에요. 해가 뜨는 쪽이에요. 그 동쪽,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텐트를 쳐라. 진영을 그렇게 구축하라. 왜? 해 뜨는 동쪽, 다른 말하면 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영을 구축하라. 그리고 민수기 3장은 1개월 이상 레이지파를 개수하라 그랬더니 장자를 뺀 2만 2천 명이 개수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1개월 이상 레이지파가 장자를 제외한 2만 2천 명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2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계수해라 그랬더니 8,580명이 계수된 거예요. 그리고 직무를 줍니다. 고아 자손의 직무, 문나리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오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대한 군대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이 군대 시스템을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 죄거든요. 그래서 오장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군대 거룩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을 만진 자는 진영에서 내보내라. 왜 그렇죠? 내가 그 진영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군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유출병, 나병, 죽어을 만진 자는 진영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잘 모르는 어떻게 하지요?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 아마 이 민수기 외에는 언급이 안될 거예요. 민수기하고 마태복음 1장 여기서 언급된 거거든요. 의심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숙이 5장에 냈습니다. 자, 민숙이 이제 6장은 뭐냐면, 나시린의 규례예요. 나시린. 나시란 뜻은 뭐냐?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20세이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남자를 개수했던 60만 3,5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 봉사할 레인들을 일 개월 이상 계수했더니 장자를 제외한 숫자가 2만 2천 명이고 성막에 봉사할 자는 20세에서 50세 레인을 계수했더니 8,58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 나시린 그래서 구약성경의 나시린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부모가 서운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나신으로 서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나의 경우 또 나면서 나시된 자가 있습니다 삼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이 서운하는 나신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둡니다. 내가 1개월 동안 온전히 나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사람 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세 번째예요. 자신의 서원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야. 일정 기간을 재상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온전히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세상도, 먹는 것도, 옷차림도, 자녀도, 가정도, 아무것도 안 보고 내 일정 기간을 하나 옆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나신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절차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의 나신인이고, 신앙에서 말하는 나신인은 전부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거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 관계 없어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이 민수기 6장에 끊임없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드린다 구별하다 같은 말이에요.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된 자,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드려진 자 이것을 이제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나신이라고 그래 나실인, 구별된 자 이게 구약적 개념의 나실인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나신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도 바울서신이 14권인데,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도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구별된 자, 신약적 개념은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거룩한 백성, 이런 사람을 구별된 자, 구약적 개념으로는 나신이, 나신이 됐을 때 반드시 세 가지는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 이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 레이기를 우리가 묵상하면 알수 있을 거예요. 레이기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 입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는 무슨 내용이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 얘기해요. 7장 8장은 8장 9장은 뭡니까? 제사장 임명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임명식을 해요.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봇을 입혀요. 대세상에게 화려한 애봇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귀에 바릅니다. 내 말만 들어라. 수족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피를 가슴에 뿌립니다. 붉은 피를 흘리는 뿌리는 거예요. 이제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요. 다른 불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임명식을 한 후에 이 번재단에 죄물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하나님 불을 내립니다. 번재단에다 타라요. 그 불로 어떻게요? 해그 불, 그,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의 불을 태워서 향을 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서 드린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에가 죽어요. 대제사장의 서열 1인 강남 나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얘기합니까? 너희 제상들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들을 때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를 멀리하라, 음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하나 앞에 일정 기간 내 인생을 바쳐진다면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건 뭐냐 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 유혹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멀리하라 이거야. 끊어 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의 육체적인 것,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중단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기쁨을 살았던 너희들. 세상의 물질로 기쁨을 살았던 너희들. 세상의 향락과 음식으로 기쁨을 살았던 너희 인생들이 이제는 일정 기간 내가 하나 옆에 오직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다른 말하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그게 첫 번째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감각 기간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리게 하거든요. 흥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나신으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포도도와 독주를 멀려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여기고 머리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 순종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의 표시가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 머리는 생명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상징이 있잖아요. 6월절은 어린 양, 여리고서는 라베의 집과 라베의 집의 붉은 줄, 유대인은 할래, 성도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내주하느냐 내주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상징적인 표시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과 나신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의 머리. 포도주와 독주는 개인이, 개인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포도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취체는만졌는안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머리만큼은 텐트 하나만 있을 수 없잖아요. 돌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긴 사람 어떻게 해요? 아, 나신이구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포도주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 장례식에 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철저히 구별된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가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상 부정한 것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어쩔 수 없이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절차가 있어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7은 완전 숫자로 했죠? 의식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럼 죄고요. 갑자기 내가 시체를 만지는 경우는,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나신으로 하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체는 죄 결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결례 기간이에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오면서 속죄를 위한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외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째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길렀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7일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덟째 날, 여덟째 날,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7일 동안 속죄 기간하고 7일째 머리를 잘랐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한 나신인의 이 기간이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또, 다시 또 하나님과 일정 기간 나신으로의 삶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의식이란 말이야. 그게 8일째 되는 거야.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회복을 상징해요. 회복을 그래서 여덟째 날 머리를 일곱 번째 날 머리를 자른 이 나실인이 다시 제상 앞에 갑니다. 갈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두 마리를 가지고 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아무거나 두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거든요. 이 제사법에도 가장 가장 비싼 것이 소요, 그다음에 염소입니다. 양이에요. 이걸 들이지 못한 사람은 집 비둘기를 들러라. 근데 집 비둘기도 없다고 하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들어라.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난의 상징이에요. 빈곤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새롭게 작정할 때 팔일째 왜 비둘기를 가져갑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뭘 상징하냐면 심령의 상태. 너가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난해라. 네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실로 살겠다고. 타이든 자이든 네가 시체를 만나서 시체를 만져서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7일 동안 속죄 기간을 두고 7일째 이제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8일째 이 비둘기를 가지고 회망물에 갔을 때너 마음이 가난하라 이거예요 가난이 여러분들 은혜예요 심령의 가난이 축복입니다 그 누가 복면 6장에 보니까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 진저 아니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 웃는 자 웃는 자 화가 있을 진저 율법으로 풍부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바리세인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심하는 그 바리세인의 부유함을 예수님이 여우로 공격한 거야 그게 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구원받죠?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내 능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나의 선행으로는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구나. 이런 심령의 가난함. 그런 의미로 비둘기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속자도 갚을 속 아닙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 앞에 죄를 속하고 두 번째 번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은 완전 헌신을 얘기한다고 했잖아 소제물과 번제물은 완전 헌신이에요. 다른 제물은 드린 후에 제상 몫이 있고 또 나눠 먹는 제사법이지만 이 번제나 소제만큼은 완전히 하나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완전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피로 시작했고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죄를 범했을 때도 피로 해결됐고, 새롭고 시작할 때도 피로 시작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다른 말 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도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할 때 성공된 인생. 함께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과 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히브리서에도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라. 이사야 사0장8 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형성이 돼.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이에요. 저 헬먼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나중에 이 갈라진 끝에를 사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로 그 경계선이 부엘세바예요. 그저 위쪽이 어떻게 합니까? 마단이에요. 다른 말하면 요단강 이 서쪽의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나중에 성지순로 가겠지만 여기에 큰 산맥이 하나 있어 산맥. 산백. 그 산맥의 거의 정상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600고지, 600고지 높은 저 고지 형성된 도시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사해 지방으로 사해 바다로 해서 이게 고지대 고지대.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어디 갑니까? 여리고. 밑에가 여리고, 여리고. 저 꼭대기그 밑에 여리고 여리고로 해갖고선 감난산 감난산 해갖고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난산 감남나무는 고지대에서 나는 열매거든요. 그니까 러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다이식을 점령해서 수도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거든요. 성경의 동풍. 아주 뜨거. 여기가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으로 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이 중심으로 평화지대입니다. 평야지대, 평야지대. 여기에 대부분 일곱 족속이 모여 살아요. 왜 평야지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지만 가나는 농경사회, 농경사회, 농경사회입니다. 근데 이 농경이 이 산맥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곱 족성은 여기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사의 신이 누구냐면 남자신 남편 바알과 아스타로시 아스타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떻게 비를 내리고 날씨를 좋겠다고 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에서는 굉장히 이 사제들과 여사제들의 공식적인 행음을 한다고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왜 농경 사회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이 말은 이 동풍이 특히 동풍이 불거든 우기 때비한 방울 안 나요. 6월절을 6월절 다른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이고 한국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 4월까지거든요. 이때부터 10월달까지 비한 방울 안 해요. 이때가 우기인데. 이때 뜨거운 바람이 이 동쪽에 봅니다. 그러면 이 산맥을 통해서 이 산맥 중심으로 여기는 프한 폭이 나지 않아요. 이사 이걸 본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처음과 또, 새롭게 출발할 때 필요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간을 정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체를 만졌을 때 행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나신인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 나신인의 그걸 끝냈어. 대부분 나신인은 시, 기간을 정하는 나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평생 나신인이고 이건 소수고 대부분은 일정 기간을 정한 나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신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자기가 정한 기간 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던 나신의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신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엄청 길었을 거라. 자, 끝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른 말 하면 서원 기간을 채운 나시니 성망문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시작과 가정과 결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 고백한다는 건 앞에 제사상이 있으니까 그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이시대이 한국 교회밖에 없어. 교회 올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앞에 드리는 십일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성경금이라든지 뭐 건축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고 주일날 올 때도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원금. 그 주일원금의 기준이 뭐냐? 그냥 봉. 지갑에 열어서 그냥 5천 원짜리, 1천 뭐 원짜리, 1만 원짜리.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주의로운 빈손으로 오지 말아요. 이 말은 일주일 동안 물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신의 규례가 끝나면 이 사람은 빈손 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예물을 가지고 한 앞에 옵니다. 번제물 내 나신의 규례가 끝났지만 내 평생에 한 앞에 온전한 헌신하겠습니다. 속죄 제물 나신의 삶의 끝마쳐 달지라도 매 순간마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기에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화목재물을 통해서 나신의 결례가 끝났지만 하나님과 24시 화목하겠습니다. 소재물을 통해서 완전 헌신의 재물, 즉 번재물, 속재재물, 화목재물, 소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길렀던 머리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신인이에요. 이게 구약적 나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며칠 있으면 출발하는데 왜 나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청사령관 대신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향해서 평생 동안 나신의 영적 자세로 살라는 영적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달라야 존경받아요. 왜 우리가 달라게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에 사는다. 왜 아파트 주민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과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직장생활을 하지만 왜 직장인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존경받거든왜 존경받아야 돼요? 복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 증거되기 위해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메시지가 먹힌다고요. 삶이 형편 없는데, 말이 형편 없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의리도 없는데, 자기만 아는데, 거친데, 말 함부로 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리스도를 증가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재산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합니다. 6장 2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축복 문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없게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거의 어떻게 합니까? 수십 기로 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900km,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는 990km예요. 지금 말하면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거의 15년 동안 정착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만에 주신 메시지예요. 하란에서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까?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이 될지라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인격, 윤리, 도덕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될지라라는 옛날 성경에는 근원. 히브리 성경에는 시조, 출발.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테음 1장에 나옵니다. 그 1장 1절에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계보, 족보, 시조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아브람. 이때가 언제였죠? 이때가 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너아브라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시조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너는 그리스도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시조가 될 것이다 복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여러분 가문이 복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가문 그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감춰졌다 이것은 가려졌다, 끊어졌다. 인간편에서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은 겁니다. 인간편에서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쳐주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너에게 피쳐주겠다. 피쳐준다는 말은 신약적 개념은 뭐냐면 간섭하겠다. 주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기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드사 향하여 드사는 계속 비추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비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평강의 시작이 여호와입니다. 누가 여호와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시해서 볼 것이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할 것이다. 이곳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6장에서는 나신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복. 이 말은 너희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약적 관점에서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자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도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 같통 역사하심이 민수기 6장을 통해 영적 나시노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시대 영적 나시노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 증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